여긴 왜온 겁니까? 우리 할머니예요. 돌아가신 날짜, 그쪽 생일하고 같죠? 할머니는 그날 공장에서 해고당한 아들이 불이나 확 질러버리겠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아들이 다니던 공장을 가다가 뺑소니상을 당했어요. 할머니가 말리러 가질 않아서 그랬는지 그 아들은 정말로 공장에 불을 질렀죠.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미안해요. 그 공장이 한주 공장입니다.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버지 한강식 씨를 죽게 만든 방화살인범 강명국의 딸이고요. 그 사람이 한 일 정말 미안합니다. 진심이에요. 먼저 가볼게요. 잠깐만요. 이게 말이 돼요? 성이 다른데 아버지는? 내가 성을 바꿨어요. 그 사람 딸인 게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.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아무래도 그냥 말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. 우리 할머니 엄청 무서웠거든요. 내가 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. 가볼게요.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? 그럼요. 나한테도 할 말 있어요? 앞으로 그쪽이 할 얘기 내가 한번 해볼까요? 내가 사람 죽인 조폭딸인 거 알면 다들 반응이 비슷하거든요.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. 아, 그랬구나.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.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살 거야? 설마 계속 우리랑 어울리려고 했어? 그러다 결국 멀어져요. 그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이 그쪽 연주 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가 했던 일까지 그쪽한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